네, 오늘 여러 대신들을 경연에 청한 것은 이번에 알성시에서 장원급 제안 조강조의 답안이 짐이 성취코자 하는 이상국가 건설의 요체를 제시했기에 여러 대신들과 논하고자 하며, 사원부 감찰 조강조는 내가 낸 문에 뭐라 답했는지 말해보거라. 국왕 전하께서 문하신 건 이렇사옵니다. 공자께서 만일 누가 나에게 나라를 맡아 다스리게 한다면 1년이면 그런대로 실적을 낼 것이고 3년이면 정치적 이상을 성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덕이 부족한데도 조상들의 큰 기업을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잘 다스리기를 원한 지 10년이 되었건만 기강이 아직 서지 않고 법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을 이루려고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공자의 가르침을 배운 그대들은 모두 요순시대와 같은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려는 뜻을 품고 있을 테니 뜻이 단지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는 데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오늘과 같은 시대에 옛날의 이상적인 정치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급선무로 하겠는가 이셨습니다. 전하, 참으로 훌륭하신 문이옵니다. 그리 생각해 준다니 고맙소. 여러 대신들께서는 나의 이 문에 뭐라 답하시겠소? 전하! 신들이 불충하와 전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 크옵니다. 신들을 벌하소서. 신들을 벌하소서. 국사를 논하고자 경들을 청한 것인데 어찌 벌하라는 말로 나를 꾸짖는 것이오? 꾸짖다니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신들을 벌하소서. 신들을 벌하소서. 짐의 뜻을 곡해하신 모양인데 이번에 알성시에서 최고의 답안을 제출한 조강조의 답을 일독하기 바라오.